멤버 첫인상. 저희 멤버 첫인상은요, 나의 순으로 얘기하자면 가을 언니는 사실 말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가을 언니는 되게 저에게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무서운 언니였어요. 아주 스케일드한 언니였는데 지금은 아니고 지금 완전 180도 바뀌었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언니가 그래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해 있어서 규칙 같은 거뭐 하면 안돼 이런 뭔가 안 되는 걸 되게 많이 말해주니까 좀 그래서 좀더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하고 다가가기 아니 안 다가갔어요. 힘든 게 아니고 그냥 안 다가갔고 다가갈 생각을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무서웠으니까. 일단 가을 첫인상은 살짝 네 리듬이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고 유진 언니는 너무 고마웠죠. 왜냐면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유진 언니 성격이 막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MBTI로 E인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가오기 힘들 수도 있었는데 너무 잘 다가와주고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서 고마웠고 레이 원형 리즈니까 레이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냥 뭔가 친근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레이랑은 2년 전부터 저희 연습생 할 때부터 아주 붙어 다니고 친했던 친구여서 사실 첫인상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친구였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좋은 추억들밖에 생각이 첫인상? 첫인상? 그냥 친근했다. 그리고 원영이는 일단 처음 보자마자 유진 언니랑 원영이 둘다 완전 뭔가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이게 아우라가 있다고 하더니 약간 연예인 뿜뿜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무서웠는데 유진 언니랑 원영이 둘다잘 다가와줘서 원영이도 너무 고마웠고 되게 잘 친구로서 또잘 챙겨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고마워요. 땡큐. 하고 이선은 처음 만나자마자 저도 MBTI가 I라서 정말 못 다가가는데 이선은 왠지 모르게 오자마자 다가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이선한테 저는 먼저 말을 걸고 딱 처음 온 날부터 거의 1시간 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나. 어떻게 왔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여기 얼마나 있었고 이렇게 촥촥촥촥 하다가 1시간이 아마 흘렀을걸요? 그러다가 처음부터 이선은 친해져가지고 그냥 귀여운 동생이었어. 친해지고 싶은 동생이었다. 고합니다. 이제 thinking 어바. 이것도 캡처 못하실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셨나요, 혹시? 보셨어요? 레이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아, 맞아. 레이가 오늘 저한테 생일 선물로 레드향 세 박스를 줘도 세 박스를 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걸 어떻게, 그걸, 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 집에 택배로 오거든요, 제주도에서. 직접 슉 택배로 오는데, 그거를 그럼 하나하나 냉장고에 들어갈 자리도 없을 걸요, 아마. 너무 많아가지고, 세 박스. 제가 일단 한 박스를 한번 요청해 볼게, 이러고 끝냈어요. 왜냐면 저는 비밀이지만, 내일 생일 선물을 다 생각했거든요. 이제 한 6일? 6일인가 뒤에 내일 생일인데 궁금하지요? 저만 알고 있지요? 아무도 안 알려줄 거예요. 리즈는 생일 언제였죠? 저의 생일은 11월 21일입니다. 저 멤버들 생일 다 알거든요. 그거 보셨죠? 리즈의 생일 자판기. 예스. 첫 타임 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보통 한 3종을 하는데 저는 5종을 해보겠습니다. 자, 1, 2, 3, 4, 5,
레이야 캡처할 수 있겠지. 식스는 한번 0.1초 캡처 또 해볼게요. 이거 하면 진짜 대단한 거다, 그죠?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네, 레드향 다 먹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종료를,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설 연휴 시작하는데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 감사해요, 다이브!